연세가 여든에 가까운 할아버지께서 제2의 청춘을 맞으셨습니다. 요즘 들어 부쩍 젊어졌다는 소리를 듣고 계신 할아버지. 아들 며느리가 물어도 절대 가르쳐줄 수 없는 할아버지의 회춘 비결. 그것은 다른 가족에게는 쉬쉬하며 지켜온 저와 할아버지만의 비밀 약속입니다. 할아버지는 삶의 전부를 염색 공장에 바친 분이십니다. 흰 천과 실을 천연의 고운 색으로 멋스럽게 물들이는 일. 어려서부터 봐온 할아버지의 염색은 내 눈에는 그저 신기한 마술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할아버지의 공장은 외국인 근로자들의 터전이 됐습니다. 할아버지, 일하는 사람이 거의 외국분들로 바뀌었네요? 그러게 말이다. 염색 일은 힘쓰는 데 비해 월급이 적어서인지 하려는 사람이 없어. 할아버지에게는 일생의 업이었지만 젊은 사람들에게는 고생길이 돼버린 일. 심지어 자식들까지 말리는 일이 됐다며 할아버지는 쓴 탄식을 쏟아냈습니다. 돈도 안 되는 일 그만두시고 이제 어머니랑 노후를 편히 즐기세요. 아무리 당신을 위한 뜻이라지만 바늘도 안 들어갈 기세로 꿋꿋이 버티셨던 할아버지. 세상이 어디 돈으로만 굴러가더냐. 돈 안 된다고 평생 해온 일을 접고 돈만 쫓는다면 그러고서야 어디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을까? 그 마음 몰라주는 자식들에게 할아버지는 야속하다 하셨습니다. 나를 가슴 아프게 하는 건 세상의 외면이 아니라 자식들 태도다. 내가 혼신을 바쳐 해온 일을 하찮게 보는 니들 말이야. 할아버지의 솜씨를 물려받고 가업의 정신을 이어받을 한 명의 자손. 할아버지가 그토록 찾던 한 명의 후계자. 나는 그 한 사람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할아버지, 많이 부족하지만 제가 뒤를 이을게요. 그러니까 힘내세요. 나의 당찬 포부에 그제야 세상 근심 다 떠하는 얼굴에서 벗어나신 할아버지. 우리 남경이 기특하기도 해라. 세계 최고의 기술로 세계 최고의 제품을 만드는 그날을 위해서 우리 같이 멋지게 해보자꾸나. 그날 이후 할아버지와 나는 비밀을 나눈 스승과 제자가 되었고, 할아버지가 지켜온 천연의 꿈은 할아버지의 화곤을 청춘으로 물들이고 있습니다. 가장 큰 희생은 시간을 바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가장 큰 희생은 누군가 바친 그 시간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희생이 모여 지혜로 빚어진 전통이 되는 것입니다.